여러분, 저 오늘 제왕절개 씨밥 뽑으러 가요.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와, 날씨 대박이다. 날씨 너무 좋은데? 특이하네. 그러게. 진짜 뜨겁다. 완전 갓 튀긴 거야. 맛있네. 와, 반죽이 엄청 쫀득쫀득하다. 잘하네. 잘한다. 저번에 수현역에서 호떡 먹을 때 아쉽다 그랬더니 구독자분 여기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하는 호떡집이 맛있다 그랬거든요. 여긴 것 같아요. 짜롱, 비빔밥이다. 우와. 이거 여기는 산조련이라 가지고 고추장 말고 간장 베이스인가 봐요. 유축은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에 한 번만 했었거든요. 근데 단유를 할 거면 젖을 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죠. 태연이 때도 보니까 제가 전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말랐거든요. 단유 마사지나 단유 약 같은 거 안 먹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단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채훈이 하원하고 데리고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채훈이랑 채희랑 만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일? 며칠이지? 9일! 9일 만에 채훈이 만나는 날. 채훈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문채훈의 반응이 어떨지. 아, 그리고 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했어요. 이거 이렇게 온찜질하는 허리 보호기? 그런 건데 진짜 괜찮아요. 허리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찜질하고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브릿지 자세 이런 거 하면 좋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고 있어요. 골반 돌리기 막 이런 거. 떨린다. 짜라라. 채연 엄마. 엄마. 채연 엄마인데 왜 이렇게 어색해해? 왜 이렇게 안 반겨해? 엄마 좋아? 응. 일로 와. 문채연 보고 싶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표정인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해? 좋지? 동생 보러 갈까? 응. 동생 보러 갈 거야? 응. 가보자. 응. 저희 동생. 애기 여기 눕혀도 돼요? 응. 자, 여기 눕혀게. 동생. 애기 봐봐.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아 이쁘다. 옳지. 옳지. 어 이쁘다. 엄청 작지. 채나, 채나 여기 이렇게 만져봐. 아, 아빠 손 씻고 올까요? 손 씻고. 일라, 일라, 엄마 있잖아. 불안해 지금 내가. 어머 어머 어머. 오빠.
아빠 손 씻고 올 거야? 어. 얘 나한테 지금 그게 없는 거 같은데? 나한테 있어, 나한테. 얘가 나 없으면 저기서 유치해서 안 나와. 어머. 뽀뽀. 제 뽀뽀. 뽀뽀 한번 해봐. 해도 돼. 오우. 쟤는 아빠가 안아봐도 돼? 처음이네. 응. 허락 받고 있는데. 어, 쟤는 아빠 안아볼게. 우샤. 너무 가벼운데? 그치? 야, 안 엄청 가볍지? 안 든 거 같아. 3kg. 근데 3kg가 아예 그냥 무게가 없는 거 같아. 그치? 얘는, 얘는 지금 12kg인데. 동생한테 하나 줘. 어? 줘봐. 어. 먹어. 냠냠. 옳지. 떨어뜨리네. 냠냠. 어, 채나 다시 줘봐. 냠냠. 어? 어이 착하네. 옳지. 어이 착하네. 어이 착하네. 안녕. 어, 일어나. 귀여워. 안녕. 어, 일어나. 오, 오, 오. 일어났다. 졸리언 애가 청소 안 하자? 어머니 여기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졸리언 애 여기 먼지가 많나 보네. 많이 안 드나 보네. 거기 안 닦으셔도 돼요 아줌마. 태연이 안녕. 안녕. 와, 되게 빨리 다치네. 초음파 사진 정리를 조리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 태연이 때는 이거를 밀리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태희는 제가 진짜 정리를 아예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초음파 사진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거 나 언제 정리하냐고. 조리원에서 할 일 없을 때 정리하려고 갖고 왔는데 할 일이 없어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20주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그래서 눈꽃,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짠! 저 드디어 끝냈어요. 초음파 사진. 이거 진짜 하기 귀찮았는데. 미안. 어쩌다 보니까 엄청 밀려가지고 조리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숙제를, 밀린 숙제를 다 끝냈어요. 그 뒤에는 초음파 사진이 조금 집에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일단 36주까지 끝냈습니다. 숙제 끝! 근데 아침을 할 거야. 아주 똑똑하네. 아주 우리 반듯해.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얼굴이 또 달라진 거 같네? 이거 덮어주라 그랬어? 어, 맞아. 밖엔 추우니까. 이제 현실, 이제 현실 육아로. 큰일 났다. 집에 두 명이 생겼네. 양쪽으로 오면 힘들 것 같아. 가자.